자,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가까워지고 있나요?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새백캠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우리 이제 앵커님, 네. 지금 2차 전지 섹터들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제 뭐 지인 얘기들도 있지만 이건 좀 킵을 하고요. 네. 만약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한 5만 원이라고 칠게요. 우리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갔을 때. 너무 뻔한가요? 네, 5만 원이라고 했을 때 네.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냐? 과거로 돌아갔을 때 네네. 당연히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네. 사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너무나도 쉬운데 네? 이게 이제 실적과 이러한 부분들, 산업군을 같이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히든 종목, 에코프로 BM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상승을 불러들일 수 있는 오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금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드릴 말씀이 제법 이제 시간 제한이 있는데 제가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을 가지고요. 제가 실적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 제가 이 정해진 시간 안에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백캠입니다. 새백캠 바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다시 말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백캠 같은 경우에는요, 2017년도에 바로 2차전지 쪽에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 진출을 하고 이러한 이제 매출이 바로 22년부터 이제 발생이 되게 되면서 20년부터 매출은 발생이 됐고 22년부터 이러한 다시 말해서 매출액의 비중이 50% 이상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뀌게 된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기술력입니다. 기술력이 세비캠의 기술력이 이제 굉장히 알아주고 원가 경쟁력이 이제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폐배터리가 과거에는 이제 후공정 전문으로 해서 이제 알려진 업체였는데 이러한 이제 부분들을 정공정 처리로 확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장을 증설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아까 제가 에코프로 BM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LNF 이러한 업체들한테 폐배터리를 가지고 와서 다시 재활용을 리사이클링을 이제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러한 이제 고도화된 이러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이러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유가 금속에 대해서 회수율이라고 하죠. 이 회수율이 약 무려 95%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다른 타 업체보다 원가 경쟁력이 평균적으로 두 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러한 원가 경쟁률은 바로 뭐로 연결이 될까요?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때문에라도 일단은 새백캠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산업군을 봐야 됩니다. 산업군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것보다 글로벌적인 부분을 제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될 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말해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다 물가들이 많이 올랐다. 이런 거 많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원재료가 가격이 많이 이제 상승이 나온 그러한 상황에서 금리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각 국가들마다 이제 원자재 광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국유화하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모든 국가들이 폐 배터리를 재활용을 하려는 이러한 관심들이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요 부분을 좀 이제 주의 깊게 봐주시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연평균 성장률이 37%였습니다. 폐 배터리 시장 얼마나 될까요? 근접하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폐 배터리 시장을 어떻게 보실까요? 당연히 좋게 보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37%.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BM을 말씀드린 게 이러한 연 평균 성장률이 24년도예요. 24년도부터 해서 33%로 매년 성장이 될 수 있다. 이제 이해되시죠? 폐 배터리 시장은 굉장히 많은 성장이 나올 수 있겠고 제가 이제 앵커님한테 또 다른 이제 질문을 드리게 되면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가 지금 대중화가 됐나요? 대중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많이 타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동차를 우리가 사게 되면 뭐 5년, 6년, 10년 이상도 탈 수 있는 게 자동차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배터리는 소모품이죠. 소모품이고 당연히
5년 이상 되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전기차 가격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앞으로는 지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가격이 차 가격의 40% 이해되시죠? 몇 천만 원 하는 걸 갑자기 우리가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뭘로 채워주죠? 가격 경쟁력이 있으려면 바로 폐배터리에 대해서 맞춰주면서 가격 경쟁력이 맞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에 대해서 33%는 굉장히 클 거고 그래서 2차 전지가 상승이 나오고 나서 순환매로 폐배터리 시장은 당연히 전 세계적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올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이제 강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에 대해서 테슬라가 이미 20년도에 이미 예측을 했죠. 바로 임팩트 보고서에서 이러한 이제 배터리 광물 구매보다는 리사이클링으로 해서 장기적 비용 절감, 다시 말해서 대중화가 되면 법인들은요,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이윤 추구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주가가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러한 이윤 추구가 바로 비용 절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폐배터리 시장은 글로벌 차 기업, 완성차 업체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다른 이제 드리고 싶은 다시 말해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재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바로 이제 차트랑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지금 핀 거는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건 에코프로 BM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5만 원에 대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바로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잠깐 그냥 짤막하게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가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실적을 좀 볼게요. 그럼 2020년도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갔을 때 2020년도 저도 이제 보고 말씀드리는 게 이 당시에 예상액이 548억이에요. 548억이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이제 멀티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멀티플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미래에 영업이익이 발생이 될 걸 끌고 와서 이거를 주가에 적정 주가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평균 성장률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BM이 5만 원에 있었을 때 그때는 당연히 2020년도에는 이 548억이 예상치였을 겁니다. 예상친다 하더라도 주가는 얼마가 돼야 돼요? 적어도 20만 원은 가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허무 맹랑한 그러한 주가 계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제가 세비캠으로 견주어서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약 한 4%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24년 중요하고 23년도 중요합니다. 23년 지금 영업이익이 약 104억 정도 예상이 돼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고점이 지금 18만 4천 원입니다. 전고점이 18만 4천 원인데 이거 제가 바로 차트로 보고 말씀드리면 18만 4천 원 부근이 8월 30일에 이루어졌는데 이 전고점이 괜히 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20만 원까지는 주가가 가줘야 되고 당연히 24년도 영업이익을 가지게 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25만 원, 30만 원도 가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시초가는 지금 이제 10만 9천 원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빠지는 한 10만 5천 원 정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가격도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9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목표가 15만 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